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30대 뉴저지 한인회장 선거가 실시됩니다. 뉴욕주가 모기지를 못 내 차압 위기에 처한 주택 소유주에게 최대 5만 달러의 탕감성 기금을 지원합니다. 화이자 백신 완전 접종자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되면 예방 효과가 40분의 1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올해 뉴욕시에서 보고된 아시안 및 유대인 증오 범죄가 500건이 넘었습니다. 소아과 의사들은 이제 5에서 17세 아동의 코비드-19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부모 또는 보호자로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비드-19 백신이 정말 아이들에게 안전한가요? 또는 아이가 코비드-19 백신을 꼭 맞아야 하나요? FDA와 CDC는 화이자 코비드-19 백신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5세 이상의 아동에게 사용을 승인하였습니다. 코비드-19 백신은 다른 아동기 예방접종과 같이 5세 이상의 아동에게 권장됩니다. 코비드-19 예방접종을 받는 것은 코비드-19 질병으로 인해 중병에 걸리거나 장기적인 합병증을 앓지 않도록 하는 최선의 보호책입니다. 오늘 아이의 백신을 접종받으세요. 코비드-19 백신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nyc.gov/covid-vaccine을 방문하시거나 212-268-4319에 연락하십시오. 명상 그리고 매일매일 정관장 에브리타임 나를 위한 1초의 습관 정관장 에브리타임 응원해주세요. 우리 타운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PCB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Pacific City Bank.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30대 뉴저지 한인회장 선거가 실시됩니다. 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대 뉴저지 한인회장 선거가 막판 과열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뉴저지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호 1번 김일선 후보 측은 6일 오전, 기호 2번 이창원 후보 측이 금품 유포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제보자들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호 2번 이창원 후보는 김 후보 측의 명백한 사기 조작이라며 전면 반박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선관위는 기호 2번 이창원 후보 측이 마트 상품권을 배포했다는 제보에 대해 7일 두 제보자를 한인회 회관에서 대변으로 한 제보자는 전화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당사자의 비협조와 상품권을 제공했다는 사람을 특정하지 못하는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해 추가적인 조사 없이 해당 사안을 이유 없음으로 종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선관위는 20년 만에 경선으로 실시되는 뉴저지 한인회장 선거인 만큼 한인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재차 당부했습니다. 투표자들은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 부착된 개인 증명 또는 거주지 확인 서류, 시민권, 영주권, 운전면허증, 경로증, 은행거래 명세서, 공과금 고지서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뉴욕주가 모기지를 못 내 차압 위기에 처한 주택 소유주에게 최대 5만 달러의 탕감성 기금을 지원합니다. 캐시 오컬 뉴욕 주지사는 뉴욕주가 50개 주 중 최초로 연방 재무부로부터 주택 소유주 지원 기금을 승인받았다. 5억 3,900만 달러를 차압 위기 주택 소유주에게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금은 내년 1월 3일부터 접수를 받으며 최대 5만 달러씩을 지원하게 돼 약 1만 800명 이상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대상은 모기지, 상하수도 요금, 관리비 등이 체납된 주택 소유주로서 가구 소득이 지역 중간 소득의 100% 이하,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11만 9,300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금은 5년간 무이자로 지급되며 5년 이상 거주하면 지원금 전액이 탕감되는 프로그램이어서 지원자가 쇄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이자 백신 완전 접종자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되면 예방 효과가
40분의 1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서둘러 부스터샷을 맞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보건연구소가 화이자 백신을 두 차례 접종한 것을 가정한 효과 측정 실험에서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되면 원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보다 중화항체가 40분의 1로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구소 측은 돌파 감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스터샷을 맞으면 감염 가능성, 특히 위중한 증상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뉴욕주는 6일 기준 확진율이 5.5%, 뉴욕시는 2.9%, 롱아일랜드는 7.1%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시 보로별로는 스테이튼아일랜드는 4.5%, 퀸즈는 3.7%, 브롱스는 3.2%, 브루클린은 2.6%, 맨해튼은 2%, 또 롱아일랜드는 나소카운티 6.6%, 서포카운티는 7.5%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뉴욕시에서 보고된 아시안 및 유대인 증오 범죄가 500건이 넘으며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경 제임스 애식 수사국장은 올해 뉴욕시에서 보고된 아시안과 유대인에 대한 증오 범죄가 전년 대비 100%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총 503건의 사건에서 249건의 사건에 관해 체포했으며 체포율도 106%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제임스 애식 수사국장에 따르면 2020년 같은 기간 반아시아 증오 범죄가 28건에서 129건으로 늘었고 반유대인 증오 범죄도 같은 기간 60건에서 181건으로 증가된 신고 접수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소수자에 관한 증오 범죄도 2020년 29건에서 85건으로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같은 혐오 사건은 한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전체 그룹 또는 집단을 공격한 것이라며 더 큰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이러한 인종 관련 증오 범죄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한 남성이 맨해튼 미드타운의 팍스뉴스 빌딩 앞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을 지르는 방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8일 새벽 경찰에 체포된 크레그 타마나하는 미드타운 맨해튼에 위치한 팍스뉴스 본부 앞에 설치된 50피트 높이의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 용의자는 종이를 가지고 크리스마스 트리에 접근했고 몇 초 안에 트리가 불에 휩싸였다고 폭스뉴스는 전했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은 빠른 시일 내 불을 진압했고 경찰은 도주를 시도했던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폭스뉴스는 크리스마스 트리에 만 개의 유리 장식품과 10만 개의 조명으로 21시간에 걸쳐 설치됐다고 밝혔습니다. 폭스는 이번 사건으로 다행히 다친 사람이 없다며 수일 내로 새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7일 연방 하원을 통과한 새 국방수권 법안에 주한미군을 현행대로 28,500명 수준을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연방 하원은 이날 양당의 압도적 지지로 2022년도 국방정책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 찬성 169명 대 반대 51명, 공화당 찬성 194명 대 반대 19명 등 총 363명이 찬성하고 70명이 반대한 가운데 내년 회계연도에 국가방위허가법이 승인됐습니다. 이번 국방수권법의 방위예산 총액은 7,680억 달러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2시간 동안 화상 정상회담을 열었지만 양측의 이견만 확인한 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첫 정상회담을 한 뒤 6개월 만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121분간 화상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어제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인근의 러시아 군사력 증강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긴장을 고조시키면 강력한 경제적, 비경제적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를 향한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동진정책 중단을 요구하며 긴장 고조 주범은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미국과 유럽 동맹국이 우크라이나를 지킬 것이며 독일과 러시아 간을 잇는 가스관의 가동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나토가 우크라이나 점령 시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 우크라이나 문제가 자칫 미러 충돌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41%로 집계됐습니다. 7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지난달 16일부터 22일에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이 41%,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은 57%로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14일 발표된 워싱턴포스트, ABC의 여론조사 결과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입니다. 단 이번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2024년 가상대선 맞대결에서 46%의 지지를 얻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차 범위 내 1%포인트 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유권자들은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63%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답은 27%에 그쳤습니다. 당장 투표일이 오늘이라고 가정하면 어떤 당을 지지하겠느냐는 물음에는 공화당을 지지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민주당이라는 응답률보다 오차 범위 내에서 높았습니다. 뉴욕이 시카고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교통체증이 심한 도시로 조사됐습니다. 교통량 분석업체 인닉스가 발표한 2021 글로벌 교통현황 자료에 따르면 뉴욕 운전자는 1년 동안 교통체증으로 도로에 낭비하는 시간이 102시간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시카고 운전자 1인당 연간 도로 낭비 시간 104시간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교통체증이 심한 것입니다. 또 필라델피아가 연 90시간으로 3위, 보스턴이 78시간, 마이애미 66시간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운전자 1인당 교통체증에 따른 낭비 비용은 연간 $1,594, 시카고는 연간 $1,622에 달했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2019년보다 교통체증이 27%, 시카고는 28% 감소했으며 차량의 평균 시속은 시카고가 15마일인 반면 뉴욕이 12마일로 속도가 더 느렸습니다. 세계적으로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도시는 영국 런던으로 1인당 도로에서 낭비하는 시간이 148시간에 달했고 프랑스 파리는 140시간으로 2위에 올랐습니다. 최신 한국어 교육 방식을 채택한 새로운 한국어 교과서 에픽코리안이 공식 출간됐습니다. SBS 뉴스입니다. 한국어진흥재단은 지난 주말 출판 기념식을 열고 3년간의 집필 과정을 거쳐 탄생한 에픽코리안 교과서 12권을 선보였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교육부 기준에 맞춰 제작된 에픽코리안은 이미 LA 통합교육부 등에서 새 교과서로 정식 채택됐습니다. 한국어 교과서로는 최초로 이북으로도 제공되며 지난 10년 동안 사용된 다이내믹 코리안 교과서를 대체하게 됩니다. 멀티 에스닉 패밀리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구성이 되고 또 온라인 교재가 필요하거든요. 온라인 교재를 또 거기에 맞춰서 만들고 그래서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진 것으로 LAUSD에서 어프로브 됐죠. 여러 가지 그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하는데 이번에 미국에서 발행되는 이 한국어 책이 여기 현지 실정에 맞고 여기에서 태어난 학생들에게 그 호흡이 맞는 교과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가 큽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성경과 최경미 교사 그리고 세뮤얼 도블라시안 할리우드 고등학교 교장 등 제1회 문예리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습니다. 한인분들도 즐겨 찾는 LA 다운타운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도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들은 피해자들이 발레 파킹에 주차를 하는 순간 권총으로 위협해 금품을 강탈했습니다. SBS 이사면 기자입니다. LA 다운타운 호텔에서 무장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PD는 오늘 새벽 12시 45분쯤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강도 용의자 2명이 차에서 내려 호텔 발렛 인근에 있던 3명을 총으로 위협해 금품을 강탈하고 도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탈당한 금품은 고가 시계를 비롯해 반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10만 달러에 달하는 금품을 강탈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도는 범행 후 검은색 BMW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용의자는 회색 복장과 흰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용의자는 파란색 복장에 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CCTV에 찍힌 영상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LA 지역에서 연쇄 강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주의를 경찰은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욕시의 백신 의무화 조치에 반대하는 시위대 20여 명이 어젯밤 브루클린의 드블라지오 뉴욕시장 사저 앞에서 내 몸은 내가 선택한다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백신 의무화 조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CNN에서 해고된 크리스 쿠오모가 1,800만 달러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 중인 가운데 어제 제프 주커 CNN 최고 경영자는 쿠오모가 해고될 짓을 했으며 위로금을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아마존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마존 웹 서비스가 장애를 일으켜 상품 배송과 디즈니의 동영상 스트리밍 등이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커트 캠벨 국가안보회의 안태조 정관이 어제 최종연 학술원 주최 트랜스퍼시픽 다이알로그에 참석, 북한을 관여시키기 위한 좋은 방법을 마련 중이라며 북한에 대한 대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난 6일 64회 생일을 맞은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가 딸과 함께 단 두 명이 조촐한 생일 파티를 하는 사진을 어제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지난해 5월 17일 존 F. 케네디 공항 보안구역에서 샤넬과 구찌 등 명품 400만 달러어치를 훔쳤던 퀸즈 남성에게 징역 13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복역 중 자살한 제프리 엡스타인의 여친 길레인 맥스웰이 실제 성매매를 주선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미셸 박, 영김 등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 35명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등에게 종전선언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강원도 우수 가공식품 특판전이 뉴저지의 한남체인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번 특판전을 통해 고향의 맛을 느낄 수 있으며 또한 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강원도의 자랑 황태와 들깨가루, 엿기름, 도라지가루, 메밀묵가루, 재래김, 누룽지, 안흥진빵, 감자떡, 각종 젓갈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판전은 뉴저지 한남체인에서 12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강원도 횡성군 청정지역 농수산물을 원료로 만든 각종 우수 가공식품들을 엄선한 특판전이 뉴욕 뉴마트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번 특판전을 통해 고향의 맛을 느낄 수 있으며 또한 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강원도의 자랑 황태와 들깨가루, 엿기름, 도라지가루, 메밀묵가루, 안흥찐빵, 감자떡, 각종 젓갈류와 다양한 반찬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판전은 뉴욕 뉴마트에서 12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석의 명가 킴스 보석에서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아 초특가 세일 행사를 진행합니다. 결혼을 미뤘던 예비 신랑 신부, 결혼기념 선물, 연말 감사 선물 등을 준비하고 뉴저지 최고의 장소인 레디투골프 인도어 골프장 로비에서 행사를 합니다. 12월 22일 수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단 3일간 뉴저지 리버사이드 근처 레디투골프 인도어 골프장 로비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됩니다. 최고가 주얼리를 원가에 대방출하는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H마트 리지필드점에서 돌려라 행운의 룰렛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2022년 1월 2일까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오후 12시부터 8시까지 $40 이상 구매 시 한 번, $80 이상 구매 시 두 번, $150 이상 구매 시 룰렛에 세 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리지필드점에서 $40 이상 구매하시고 룰렛 이벤트에서 경품 받아가세요.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외국에서도 꼭 챙겨야 할 소중한 나의 한 표.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신고 신청하세요.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를 투표하려면 2022년 1월 8일까지
국외 부재자 재외 선거인 신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고 신청 방법은 인터넷 ova.nec.go.kr 또는 공간 방문 또는 우편 등이 가능합니다. 한 표의 기적, 제20회 대통령 재외선거 신고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은 41도, 밤 최저기온은 37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7분, 해지는 시각은 오후 4시 28분입니다.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